민원인을 만나기 위해 찾아간 강원도 평창. 이곳에서 시작 도전의 마을 입구에서 위기가 찾아왔는데요. 엄마! 엄마! 엉금엉금 기어서 가자. 늪지대가 나타나면은 아, 겁 없어 보이는데 나온다. 반가봤죠? 네. 산 넘고 물 건너 찾아간 얼음치 마을에서 만난 특별한 인연. 과연 어떤 이들이 만나게 될까요? 어렵게 달을 건너자마자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는데요. 아, 극기 훈련 중인가요? 아니 나 푸른 언덕에 배낭을 메고 황금빛 태양이 왔는데 이게 또 뭐 하는 거야? 무슨 일이세요 여기? 잠깐만. 저희 마을 청년회인데. 아 잠깐만. 그러니까 저 청년회장 아시죠? 6시네 모양. 네네. 청년회장 아시죠? 청년회장. 예예예. 예. 잠깐만. 같이 오셔가지고. 일단 같이 오시라고. 같이 오시면 돼요. 같이. 오세요. 사이사이 찍으세요. 잠깐만. 뭘 듣고. 잠깐만. 내가 이거. 잠깐만. 내가. 10회 실제. 가자마자 바로 그냥 흘려들었어요. 잠깐만. 네. 이걸 다섯. 영상을 괜히 봤어. 여섯. 영상을 괜히 봤어. 내가. 제가 이곳에 온 이유 바로 이 영상 때문입니다. 병원에 가시느라 일손이 너무 부족합니다. 청년 회장님, 우리 마을 좀 도와줘. 도와줘. 일곱, 여덟. 아 그런데 바로 이렇게. 보세요. 집으로 보내주십시오. 집으로 보내주세요. 집으로 보내주세요. 집으로 야, 보내주세요. 잡으세요. 청년 회장님 잡으세요. 자, 구경 한번 여쭈겠습니다. 아 잠깐만 그게 아니라 아저씨. 네, 네. 아 아저씨. 몸 갑자기 다 풀린 것 같고 마을에서 해야 될 일이 뭐예요? 그럼 일단 공간이 아주 좋은 동강이 나옵니다. 아 동강. 동강 도로가 있는데 네. 풀이 많이 나서 차들이 좀 위험해요. 그래서 아. 그런 것들 다 배줘야 됩니다. 아, 얼음치 마을 청년회 파이팅! 오늘 제일 먼저 청년회가 할 일 바로 도로를 깨끗하게 만들 제초 작업인데요. 여기 보면 흙들이 있으면 차가 저기서 안 보여요. 자연 탐방 도로라서 그렇죠. 요거 또 이거 다 쳐야 벌레가 더 무서워. 아니 볼이 방금 나 물라 그랬어요. 볼이. 오 진짜. 아. 거기 제 건데. 에, 에, 니께 내께 어디 있어요? 자, 이거 받으시고. 아니 회장님 드리려고 갖고 온 거예요. 제가 일 시키려고. 아니 열심히 하는데 나름 고급 장비들을 사용하는 일이기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제대로 복장 착용했습니다. 장비 착용하고 어때요? 꽤 폼 나죠? 자 그러면 이제 해봅시다. 작업. 예. 아 복장 착용은 잘하셨는데 네. 이거는 그래도 조금 숙련된 우리 청년 회원들이 하는 걸로 잘해야 돼요. 낫지 아니 만반의 준비를 누가 봐도 이건 낫지를 상인이 아닌데 이렇게 주고 이걸 낫지를 시킨다고? 아 정말 기대했습니다. 도로 곳곳에 자란 잡초는 생각보다 억세. 이런 중장비를 동원해 제초 작업을 해야 하는데요. 낯질도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. 중장비를 이용 못하는 곳을 섬세하게 작업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낯이거든요. 잘하고 계신 거죠? 환경적으로 문제가 많이 돼요. 네. 얘들이 커지면은 주변에 다른 식물들이 살 수가 없어요. 야 이게 딱 이제 제대로 다. 일. 입이 막히자 에너지가 온몸으로 나오나 봅니다. 아주 넘치는 힘으로 청년회보다 더 열심히 넝쿨 제거했습니다. 혼자 다 하시면 될 것 같은데. 자, 조금만 이제 마무리합시다. 예. 마무리합시다. 이렇게 해서 청년회 여기 하나 박아야 되는 거 아니야? 어? 에헤이, 그럼 뭐 티 내려고 일하나요? 자, 챙기시고. 야, 갑시다. 예. 역시 청년회장 또 젊은 청년회장 또 배울 게 있어요. 또 다른 일하러 가시나.